있으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거는 진짜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평화로운 게임이 좋아요. 예. 오, 오늘 좀 조금 요령이 왔다. 저 퍼펙트. 여러분, 집안에만 계셔서 답답하시죠? 저는요, 발목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못 즐기고 있어요. 저, 우리 집은 또, 코로나 청정 지역인데. 이번엔 좀, 어라. 예, 아까 전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대충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은 알것 같은데요? 이 게임 세심하게 해야 되나? 무식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게 텐션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네, 이거. 힘이 좀 빠졌나 보다. 아자! 잡히려나? 흥분하지 말고. 그러면 놓치지 맙시다. 왔어! 아, 드디어 잡았다. 아자! 뭐야, 이거? 우회대로 생겼어. 오, 여러분,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 좋은 거 좋네. 아하, 아니야. 우리 조금 승리를 즐기다 갑시다. 보자. 이건 뭐야? 이거 세 마리 다잘안 잡히네? 쏘자. 딴데 가면 잘 잡힌다는 이야기겠죠? 못 잡은 어종을 다 잡고 갑시다. 아, 신난다, 여러분. 아. 저 편집할 거예요. 저기, 못 잡은 장면은. 그래서 여기 잡은 거 몇십 분 만에 잡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제가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밤이라서 어머니 주무시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다 세입이네? 이것도 별로죠. 낚을 수 있는 어종이 없네. 그럼 또딴 데로 가야죠, 뭐. 그쵸? 못 잡은 데가 있는 데로 가서. 미노 하나 지금, 미노라고 해서, 루어 낚시의 그 미끼죠. 그거 하나 받았는데, 상성이 맞는 게 없네요. 어디 볼까? 이것도 낚을 수 있는 게 없네. 뭐 이래? 그냥 새로운 데로 가겠습니다.
와, 여기 어디야? 비비리 가왕. 다시 민물로 가네요. 블루길 같은 게 있네. 낚아봅시다. 보스 물고기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열대의 비경. 대하류역. 브라질인가 보구만. 아마존인가 본데요. 피라미드도 있나 봐. 이걸로 낚을 수 있는 게 맞네. 자, 가봅시다. 오, 어디에 물고기 있나? 저번 편에 비해서는, 저번 편에 비해서 쉽네. 뭐냐? 피라니아다. 오, 귀엽게 생겼네. 피라니아, 피라야. 귀엽게 생겼네.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죠, 피라니아. 이번엔 뭐냐? 또 피라니아인가? 오! 블랙베스! 오, 잠깐만. 오. 현실 낚시도 이렇게 입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저희 본가가 인천인데 아버지께서 인천에 온다고 그러셔서 이건 피라니아 나테리? 좀 다른 거네. 네,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래서 아버지랑 낚시나 한번 가볼까, 갑오징어 낚시나 가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판은 어렵지 않네요. 블락베스. 벌써 봐. 근데 이 클리어 조건이 뭐지? 블루길을 낚아야 되네. 블루길을 어떻게 낚지? 블루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도망가 버리네. 블루길이었네, 이거. 아, 요 녀석 작아가지고 막기가 힘든가 보구나. 물고기마다 조금씩 성질이 좀 있네요. 조금씩 성격이 다르네. 블루길이었으면 좋겠다. 아자, 블루길. 귀엽게 생겼냐, 이렇게 물고기가. 디자인이. 그쵸? 와, 하나 얻었다. 이게 뭐야. 페리도트 테일. 와우, 다음 단계로 갑시다. 물고기들이요, 먹이에 따라서 낚을 수 있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재밌다. 하다 보면 재밌네. 그쵸? 근데 물고기 종류 다 모으면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11의 누마? 아니, 뭐야. 열대의 비경. 포타 모도리 컨트롤러를, 뭐야 이게, 씨. 콘모토로? 콘모, 포타 모토리 콘, 곤모도로, 곤모토로.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다. 자. 이게 아마 테크를 바꿔야 될 거예요.
글이 지금 봐봐, 세 개가 다안 되는데. 새로 준 테크, 잠깐만. 자, 던져볼까요? 오, 열대 조류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 진짜 저항도 없고 간단하네요. 껌이네, 껌. 뭐냐? 어이구, 개구리가 났겠네. 오렌지 야도크. 개구리. 개구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테마가 무슨 브라질인데 잉카 문명 뭐 이런 이미지네. 가운데 왔을 때 돌려 올려주면 퍼펙트. 이제 좀 요령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갈 때는 텐션을. 잡았습니다. 뭘까? 스팅 그레이. 그렇군. 오, 좋아요. 이게 뭐냐? 가오리죠? 아싸, 가오리. 그렇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아, 여러분, 진짜 시골, 저는 시골 사는데 시골 생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옆집에 강아지 6마리, 새끼 6마리 낳았는데 2마리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강아지 옛날에 많이 키웠는데 이사 오면서 다 누구 줘버리고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한 번은 강아지 피비랑 허스키 키우고 있던 거준 적도 있거든요, 남한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 헤어지면 그죠?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별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물고기마다 약간 입질 패턴이 다르다거나 하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저는 캐주얼 게임에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야. 그냥 뭐 일사천리인데요, 지금? 이거 뭐야? 로즈를 줬네. 야. 한 게임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아까 전에 보스 물고기와의 전투에서 너무 힘을 뺐더니. 야, 37분이나 했네, 이 게임을. 야, 별거 아닌 게임을. 오, 예쁘다. 쿠냐포란 가와. 쿠냐포란이네, 쿠냐포란. 야, 엔젤 PC. 열대어가 사는 곳인가 봐요. 써보자. 낚을 수 있는 먹이들이. 오, 이것도. 그다음에. 오, 이거 25m나 비거리가 나오네. 야, 좋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저기까지 가. 끝내준다. 오, 또한 마리만 낚고 오늘 그만할게요. 네. 오, 나비다, 나다요, 나비. 연꽃도 피어있네. 열 때면 수련이 피어있어야지 연꽃이 피어있네. 여러분, 수련과 연꽃은 달라요. 다르다기보다 뭐라 그러지? 수련은요, 이파리가 이렇게 수평으로만 돼 있어서 물에 수평으로 돼 있고, 연꽃은 이렇게 긴 줄기가 나와서 잎이 피기도 합니다. 네, 달라요, 조금. 잡았다. 좀 많이 익숙해졌어, 이제. 이거 뭐야? 와, 메기 물고기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조금 해볼게요. 내일, 그리고 내일 3월 20일에 바로 모동숲이 발매되니까, 그거는 풀리자마자, 제가 다운받아 놨거든요, 미리. 풀리자마자 바로 해서 제가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